안녕하세요. 네, 안녕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KTX 타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동안 쭉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오늘 한 100분 정도 와 계신데 이 100명 정도 되는 그 선생님들의 시간을 제가 18분 정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럼 총 18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30시간이에요. 그 30시간을 제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정도 굉장히 큰 중압감에 지금 이제 어떻게 서두를 떼야 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헷갈리고 있어요. 긴장되네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혹시 산토리니 가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부산에 그 대한민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는 거. 네, 감천이동 문화마을이죠. 부산시 사하구 감천이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나서 자란 곳은 이곳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고 자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친구들은 보통 부산 말을 잘 못해요. 이 동네 친구들은 그 전쟁 시기에, 한국 전쟁 시기에 그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 내려온 어른들이 이쪽에다가 그 빈민촌을 짓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다 한국어를 좀 잘 못합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부산말을 잘 못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 감천 이동인데요. 감천 일동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때부터도 말투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이제 이 새끼 진짜 느끼하네 이러면서 이제 항상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 기억이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좀 후줄근하게 생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꼬봉으로, 네, 빵셔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언제나 좀 이런 이제 그 빵셔틀 같은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는 취미는 자연스럽게 좀 오타쿠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엔 저와 비슷한 취미 가졌던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카드 수집 재미가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을 워낙 좋아해서 카드 모음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초사이어인 같은 그런 열정으로 막 프리즌 카드 이런 거 막 수집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 프로야구 스티커북 이런 거에 막 해가지고 뽑아서 뽑기를 막 거듭하는 끝에 막 이런 거를 책을 막 3권 정도 만들 때까지 막 뽑기를 하고는 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아무리 많이 뽑기를 해도 결국에는 이종범 카드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수였죠. 네, 저는 이제 이종범 카드가 하도 나오지 않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좀 운이 없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이분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고승덕 선생님이시죠. 고시 3관왕을 해서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분이신데요.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얘들아, 성공하려면은 너희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노력에는 방정식이 있다, 함수가 있다라고 유식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력의 함수는 무엇인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일에 집중을 했느냐, 이걸로 이 함수가 표현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wait a minute, 잠시 생각해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니 저도 어느 시절에는 굉장히 오타쿠 같은 열정을 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나에 집중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 저는 하필이면 이런 빵셔틀 같은 모습으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고승덕 선생님은 굉장히 공부로서 성공하신 분이니까 나도 그러면 뭔가 공부로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라는 생각에 정석책을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엄청난 시간과 집중력으로 이렇게 씹어먹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상하게 옳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잠시 고민을 해보니까 겨우 여기에 입학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이래야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저 김연아 선수나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 노력의 방정식이 시간과 집중에 관한 방정식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집중을 했길래 나와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성공을 이뤘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드래곤볼 카드 수집하고 프로야구 카드 수집할 때 이분은 보니까 뭘 했는가 보니까 영화를 계속 봤더라고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근데 결코 제가 카드 수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집중력과 시간에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도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집중에서 그냥 영화를 봤던 겁니다. 김연아 선수, 네, 김연아 선수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삼성전자라는데 이런데 입사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한 10대1 정도 경쟁률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임원이 되려면 입사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100대1 정도 경쟁률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입사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까지 총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한 보통 사람이 삼성전자에 임원이 되려면 입사를 한 그 지원서를 내는 순간부터 1000대1 정도 경쟁률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되기 위해서 경쟁률 몇 대1 뚫었죠? 3대1 뚫었죠. 네, 이분은 1000대1이 아니라 3대1을 경쟁률을 뚫고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저는 저 포항공대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진짜 공부를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루에 피겨스케이팅을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연습하는지 아세요? 한 8시간 정도 합니다. 오, 이상하죠? 저희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가려고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하루 8시간 스케이트 타고 세계 1등 뭔가 된 거예요.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이 사람이 사기를 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뭐 성공하고 뭐 자시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들과 저분들과 제가 달랐던 거는 시간 배분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카드를 모을 때 이건희 회장님은 영화를 봤었죠. 그리고 제가 책 보면서 공부할 때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을 했었죠. 그런 방식의 시간 배분이 달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간 배분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죠. 우리가 이쪽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저쪽 길을 걸어갔다는 방향성인데, 그러면 김연아 선수와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고 통찰력이 좋고 천재라서 이런 훌륭한 방향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에겐 이런 방향성이 왔을까요? 왜?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들 뒤에는 제가 갖지 못한 커다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 바로 사람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3대1 경쟁률을 뚫고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병철 회장님이 3남 5녀였기 때문이에요. 3남 5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8시간 피겨스케이팅을 타고 세계 1등 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김연아 선수에게 탁월한 기럭지와 그리고 아주 작은 얼굴을 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능이 특이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운동선수로서는 많이 하는 연습입니다만은 8시간, 저는 12시간 공부할 때 이 친구는 8시간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고도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해야 되는 방향성은 어머니께서 정해주셨죠. 연아야 스케이트장 가자 해서 연아가 탔더니 즐거워하니까 그냥 태워준 거죠. 김연아 선수는 노력을 분명히 했지만 노력을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성공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방향을 정해줬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저와 다르게 사람을 잘 만난 건데 저는 그거는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곰곰이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승덕 선생님처럼 운에 대해서도 방정식을 세워봤어요. 운이라는 거는 사람 곱하기 위치 곱하기 타이밍의 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에 대한 방정식을 아까 김연아 선수와 이건희 선생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위치에 대한 방정식은 뭔가? 저희가 대부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여성의 인권이 최악이죠. 그런 데서는 뭐 김연아 선수가 절대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절대 지금의 삼성그룹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희는 이 위치,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방정식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었죠. 타이밍은 뭐였냐?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스케이트를 탔으면은 저 옆에 있는 섬나라에 이 명예를 다 뺏겼을 거예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우리가 이만한 기적을 이뤘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노력과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그 운이죠. 그것들이 결부가 되어서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운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보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위치, 타이밍 이런 게 내가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부터 스스로 결정해서 내 운을 만들어보자. 즉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을 스스로의 운을 결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이제 잘 다니던 IBM이라는 회사를 때려치고 드림 챌린지 그룹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을 이제 딱 하고요. 회사를 나와서 이제까지는 대기업에서 정해준 사람들을 만나죠. IBM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영업해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왔습니다 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DCG라는 저의 회사가 있으니까는 IBM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정해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냥 맨날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꽐라가 되다 보니까는 그냥 이런 타이밍 같은 게 자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이래서 진짜 굶어 죽을 뻔했어요. 네, 뭐 저 나름대로의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기 딱 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일무역적자가 올해도 사상 최악이다 라는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와 억압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식민지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일본이라는 위치에 나를 일단 노출시키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자라는 생각에 30만 원 들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 30만 원 들고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본의 장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장인들을 만나는 중에 저에게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이 타이밍은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제가 첫째 날에는 일본어로 계속 일본 사람들하고 말을 시도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Excuse me, sir. My name is Doer from South Korea and I'm traveling Japan with my friend. Can we talk?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영어 못 알아들으신 분? 네. 말 좀 하자라는 영어였어요. 했더니 이 일본분 반응이 스미마센 에고 되기라니 됐어요 이러는 거야. 미안해요, 나 영어 못해요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막 영어도 못하나 하면서 이제 일본어로 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소데스카 스바라시 데스네 막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신지라네 나이요 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뒤집어지길래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죠. 아, 나는 한국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장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했더니 이분이 한국에 외국어 장인이 있다니 참 신기하다 하면서 가르쳐 달라길래 이제 이분에게 막 외국어 학습법을 제가 막 가르쳐 줬어요. 했더니 막 이분이 노트 테이킹까지 하면서 막 적고 그러길래 이제 막 제가 막 신나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연스럽게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서 잘 거냐 하길래 제가 5성급 호텔을 가리키면서 오늘 저희 가서 잘 건데 아직 예약은 안 했다 그랬죠. 했더니 이분이 그분 집에서 이제 저를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 소개로 계속 장인과 오타쿠를 만나면서 제가 동경부터 시즈오카까지 30일 동안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일본 분들에게 용돈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운이 좋았죠.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일본에 이제 뭔가를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계획서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장인들한테 돈을 빌리다 보니까 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마련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국가사업이 있어가지고 국가사업을 따가지고 이제 대일본 수출용 뮤지컬 세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를 만들었어요. 저만의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이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제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상위 0.1%로 들어갔습니다. 경제력이 이만큼 되는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아무도 못 보셨죠? 네. 뭐 혹시 영광이라고 생각되시면 이따가 악수라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반전은 앞에서 1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 네, 완전 파산했어요. 네, 지금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은 이때가 저의 경제력이 대한민국 상위 0.1%로 갈 때였고요. 네, 근데 이제 참 또 희한하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야말로 뜻밖이고 그야말로 적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의 뮤지컬을 봤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타이밍 좋게도 다른 사업을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이제 한시에서 있었던 세계환경회의에 이벤트 사업자용 코디네이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위치에 또 노출이 되어서 빚을 3개월 만에 다 갚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재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너무 운이 좋구나.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 같은 것들이 계속 적재적소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 대학 시절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학교에서 뭔가 사랑과 로맨스가 가득한 큰 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대학교에 가면 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대학교 다니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요. 학교를 퇴학하고 이렇게 나가기에는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중립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뭐냐면은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였어요. 저는 막 부산대학교 가서 수업 듣고 경북대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대학 시절에. 네, 그 중에 이제 부산대학교 수업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들이 이제 스피치를 연습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가서 이제 스피치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발표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업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했던 거죠. 사실은 그 클래스에 예쁜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수피치 수업을 듣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신개념 프레젠테이션 도구 프레지라는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인데요. 이거가 프레젠테이션 도구이기도 하고 IT 도구이기도 해요.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IT는 빨리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피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공대생들에 비해서 바로 이 프레지라는 시장에서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또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돌아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장도로를 달리면서 노력으로, 즉 시간과 집중으로 평가받는 이 삶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시계인 것 같아요. 시계를 막 분할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뭘 해야 돼, 이때까지 무슨 노력과 집중을 해야 돼, 이때까지 무슨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운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제도가 우리한테 운을 가져다 주죠. 너는 그 합격 운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을 만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과 이치죠. 너는 취업 운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님을 만나라. 너는 취업 운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동아리에 가서 취업 동아리 선배들을 만나라. 토익 학원에 가서 토익 선생님을 만나라. 그런 제도권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레드오션 경쟁을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헤쳐가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인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삶의 방향성 중에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아주 큰 사랑과 믿음을 주셨던, 지금 뒤에 이제 와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는 저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게 해준,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었고요. 저는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구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지구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규칙들 하에서 제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요. 어떤 일본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게 지금 제 발표 내용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닌겐가 카에루니와 미츠노 호호시카 아리마센. 마 이치방웨와 직간 하이붕오 카에루. 니방웨와 스무 바시오 카에루. 삼방웨와 지게아우 히토 카에루. 고노 미치데시카 닌겐와 카와라나이. 모토모 무의미나노와 개츠이오 아라타니 스루 코토다. 뭐 한국어는 그냥 읽으시면 바로 아시겠죠?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만나는 사람, 위치,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이 발표 장소에 오셔서 스스로 결정해서 오고 싶어서 오셨죠? 15,000원이나 내시고 이렇게 긴 시간 투자해서 오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새로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사람 관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라는 위치,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눈 마주쳤던 첫 번째 강연 시간에 눈 마주치면서 타이밍 잡았었죠. 그 모든 타이밍들을 지금 나의 운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향후 어떤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을 찾아가면서 남들이 정해준 합격운, 승진운, 취업운 높이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 다 운이라는 거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